cars, 전기 자동차라는 것은 extremely, 매우 되겠습니다. 또 극도로 quiet, 조용한 거죠. 그리고 자동차, lovers, 애호가라는 뜻입니다. 애호가들은 정말로 좋아합니다. really like, 좋아합니다. 그 silence, 조용함이죠. 자, 그 다음에 pedestrian, 보행자입니다. 자, 보행자들은 가졌는데 믹스드 되겠습니다. 그래서 믹스드가 이제 그 의미가 이게 섞여 있는 건데 여기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애호가들은 좋아하는데 보행자들은 좀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the blind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맹인들이죠. 그래서 동사 are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복수동사 이런 구조죠. 맹인들은 greatly 매우 그 concerned 걱정하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근심하는 이런 얘기죠. 염려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분들은 매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After all 되겠습니다. 어쨌든 blind는 이게 맹인들은요, cross 건너입니다. 거리를 건넙니다. Street 도로 거리를 건넌다. And traffic by relying upon the sounds of vehicles 되겠습니다. Vehicle 차량이죠. 차량의 소리에 relying upon 어디 어디에 의존하는 거죠? 의존을 함으로써 되겠습니다. 바이까지 할까요? 의존 함으로써 소리에 의존함으로써 길을 건넌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street in traffic. 자, 차가 있는 그죠? 교통량이 있는, 교통량 속에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차가 있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좋겠네요. That's how 되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차에서 silence, 소리가 안 나니까 맹인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 그죠? 그죠? That is how 되겠습니다. 그것이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죠? That is how. 그들이 그 맹인들이죠. No, 알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자동차의 소리죠. 자동차의 소리에 의존하는 거죠. When it is safe to cross 되겠습니다. 건너기에 안전한지 되겠습니다. 그죠? 건너기에 안전한지 it is safe to cross 건너기에 안전한 게 언제인지 언제 건너기에 안전한지를 아는 방법이죠. 그리고 what is true for blind 되겠습니다. 자, 이거 주어죠. 이게 여기서부터까지가 주어고요. 요게 이제 똑같이 이게 might be 이게 동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 the blind 되겠습니다. 장애인들 되겠습니다. 시각 장애인들한테 it's true 되겠습니다. 사실이다. 사실인 거죠. 시각 장애인에게 사실인 것. 시각 장애인에게 사실인 것이 또한 사실이다는 얘기죠. anyone 누군가에게 되겠습니다. 그죠? Stepping onto the street while distracted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또 사실인데 stepping upon 되겠습니다. 이게 stepping upon the street 그 도로에 발을 그 옮기는 거죠. 발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에 발을 옮기는 발을 이제 올려놓는 어떤 사람에게도 누구든지 간에도 사실이다 얘기다. 사실인 겁니다. While distracted 되겠습니다. While은 그 이게 동시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끊어주시고. 그죠? distracted 되겠습니다. 예. 주위가 산만한 거죠. 주위가 산만한 채로 도로에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한테도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blind people한테 지금 전기자동차가 문제가 되지만 그냥 도로를 걷는 정상적인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자동차가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걔네들은 죽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자동차죠. 자동차들이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The United States National 엄청 긴 건데요. 이거는 이 단어 몰라도 됩니다. 이 단어 몰라도 되는데 그냥 뭐 도로 교통 안전국 미국 도로 교통 안전국인데 이거 단어 몰라도 됩니다. 얘는요 determine 결정 내리다 that 이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 보행자들은 more likely to 더 됐습니다. likely to 자, 더 뭐뭐일 것 같아요? be hit 치는 거죠? 치다가 아니고 치다 칠 것 같아요. 그죠? 네, considerable 상당히 더 칠 것 같다는 얘기죠. 뭐에 의해서 하이브리드 아니면 또는 전기 자동차 되겠습니다. 이건 자동차인데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 하이브리드는 뭐냐면 기름도 넣고 전기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자동차들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나 아니면 전기 자동차 이에서 상당히 더 치일 것 같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다 이런 얘기죠. 여기 대니 나와 있어요. 비교급이죠. 이렇게 해서 비교급 대니죠. those that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건 차량이죠. 차량인데 어떤 차량들이냐면 이렇게 위치죠. 그 차량들은 내부 인터널 내부 combustion engine 연소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보다는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차량들이 자동차 가솔린 차량이 internal combustion engine 가지고 있는 차량이 되겠어요. 아, the greatest danger is 되겠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when the hybrid or electric vehicles are moving slowly 되겠습니다. 뭐뭐 할 때 가장 큰 위험은 이거 할 때인데 천천히 slowly 천천히 움직일 때 그리고 그들이 거의 complete silent 거의 complete 완전히 silent 할 때이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소리는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important 중요한 뭐냐면 signifier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타내는 것 또는 알려주는 것 of its presence 그것의 presence, 존재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는 전기차 자 밑에 좀 적겠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관점 자 애호가들은 잠깐만요 두 가지 관점 두 가지가 아니고 상반된 관점 자, 요거 전기차 애호가들은 좋아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고 보행자는 반반 그 다음에 맹인들은 싫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쭉 보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요거는
맹인 이 도로를 건너는 방법. 요건 뭐죠? 요렇게 요거서 그다음에 이렇게 그 이제 정상인이 갔다. 둘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죠? 예,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쭉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소리가 사고 예방 효과 있다. 이 얘기죠? 즉 소리 없으면 사고가 더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장 위험한 자 경우 그죠? 천천히 움직여 이동하거나 완전히 또는 완전히 조용한 경우 이때가 가장 위험해. 그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 이제 뭐라냐, 소리는 자동차의 존재 나타내는 가장 그죠?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요소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